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색깔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죠? ETM 소리님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생물 탐험 때 처음으로 콘 전문 브리더 콘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콘은 아니에요. 보아 친구. 보아 뭐지? You still my number one. 꼬리. 그 보아, 이름 똑같은 보아벨. 요 친구가, 뭐지? 그 막 코끼리도 잡아먹는다. 그쵸, 대표님? 막 예전에 그 어린 왕자에서. 그 보아뱀이 맞아요. 근데 요 친구는 이제 썬글로 보아뱀이라는 친구인데, 요 친구 말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콘스네이크가 어떤 아이들이고,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아이들인지 보여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지금 벌써 막 흥분되고, 막 요거 신이 나는데, 살짝 아쉬운 게, 브리더잖아요. 그러면 베이비들을 직접 브리딩 하시는 분인데 지금이 또 한창 메이팅 시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한 200마리 정도가 태어났다고 해요, 뱀들이. 근데 올해에는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월달 정도 되면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의 콘스네이크 친구들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 그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는지 또 그때 입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성체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은 콘스네이크 친구들이 여기 쭈루루루루 있는데 대표님이 가장 아끼는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혹시 가장 아끼는 친구 있을까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요? 네. 저는 일단 오키드. 오키드? 네. 오키드? 상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네. 우와 뭐야. 오 약간 색깔이 만져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오. 코는 다 순한 편이에요. 우와. 색깔이 너무 이쁘고 미쳤다 진짜. 이 친구 오키드라고 이름이 붙은 친구인데 오키드라는 게 혹시 정확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 원래 글자 그대로는 이제 난초가 오키드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라벤더에다가 선키스트라는 모프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라벤더하고 선키스트. 네, 선키스트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제일 기본 선키스트거든요. 오. 근데 여기에 이제 회색깔 느낌 난 라벤더가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라벤더하고 선키스트가 붙어가지고 나온 친구가 오키드. 네. 오. 와, 근데 색감이 진짜 특이해요. 약간 그 분홍분홍빛. 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살구 느낌의 회색 느낌.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너무 예뻐. 이따가 제가 여기 새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아 새끼도 네, 있어요? 네 제가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친한 아이들? 오 팁을 많이 해놔가지고. 아 근데 오키드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분양가가 혹시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가 분양 가격을 못 정해서 그 해외는 지금 한 $340 정도. $340? 네 $340면 한 40만원 정도? 네, 그 정도. 오, 40만원 정도. 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턴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네. 오키드 모틀리라고 해서. 오키드 오틀리. 네, 모틀리. 모틀리! 우와! 아. 헤어 한 쌍이. 아, 지금 한 쌍이에요? 네. 오. 지금 보면 똑같은, 이제, 컬러는 같죠. 컬러는 네. 오키드랑 컬러고 패턴만 이건 노멀 패턴이고 이거는 이제 모틀리라는 패턴이에요. 아 모틀리라는 패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원래는 모틀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점점 무늬로 바뀌는데 네. 선키스트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패턴이 들어가면은 그 패턴을 좀 변형을 시키는 모프라서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틀리랑 패턴이랑 좀 다르죠. 아 그래서 이제 선키스트가 들어가서 거기에 모틀리라는 패턴이 들어가면 선키스트가 좀 약간 방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네. 약간 변형을 준다고 보시면 약간 변형된 그래서 모틀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 아까 그럼 그 친구랑 페어면 네. 그러면 이 친구도 태어날 수 있고 저 친구도 그렇죠. 태어날 수 있고
그쵸. 그런 건가요? 네. 아, 신기하다. 아, 이게 워터 스트라이드인데. 아, 물고는 너무 귀엽다. 이게 이제 버터 스트라이. 이 친구가 버터 스트라이. 네. 스트라이프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무늬 스트라이. 그렇죠. 여기 스트라이프 무늬고 이게 버터인데, 근데 약간 황금 색깔 같은 느낌? 되게 진한 느낌 같아요. 버터인데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샵에서 있는 아이들의 버터는 좀 약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랗다도 아니고 그냥 갈색 느낌? 네, 약간 갈색 느낌이에요. 네,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인데 요 친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버터색. 구운 버터색. 약간 진짜 맛있게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따가 네. 한번 새끼 보여드릴 때 네. 저희 집에서 나오는 버터하고 일반 버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오오 이게 저는 모프 개발을 약간 색칠놀이라고 그러거든요. 색칠놀이. 색칠놀인데 이게 바탕 스케치북 색깔 따라서 네. 이 똑같은 색을 입혀도 우리가 색이 다르게 칠해지듯이 네. 그래서 저는 크림 시클 베이스로 또 만든 버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샵에서 유통되는 버터고요. 장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샵에 데리고 오는 버터 친구들 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콩 진짜 오랜만에 보네. 뭐야? 크림 시클 베이스로 해서 제가 입힌 버터. 아 버터 크림. 아예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른 정도가 아닌데? 그쵸 여러분? 지금 보시면 카메라 상에서는 어떻게 잡히죠? 카메라를 잘 잡혔다. 요 색감 차이가? 네. 지금 보면 진짜 버터. 진짜 얘가 진짜 버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버터 이게 이제 요 맨날 보셨던 이 버터인데 와 크기가 비슷한 애들 둘이 본 게 다 아시잖아. 요게 제가 작년에 이제 키우고 있는 건데 우와 둘이 비교하면 아마 색깔 차이가 확실할 거예요. 다른 모프 같은데요 아예? 그쵸? 진짜 완전 다른 모프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은 이제 버터인데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브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좀 라인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다 이제 똑같은 만약에 버터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 버터가 밝다고 했잖아요. 이 베이스 자체가 밝으면 여기에서 카라멜이 입혀져도 밝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알비노가 어떤 색이냐면요. 네. 와 색감 차이가 진짜. 이게 지금 캔디 케인에서 나온 거라고요? 크림 시클 이제 요게 일반적인 우리 알비노 스트라이프고 알비노 스트라이프 이게 크림 시클 스트라이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카라멜 입혀지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 갈색 버터가 되는 거고 네. 요런 오렌지색에다가 카라멜 입혀지면 요색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색칠놀이네. 그래서 제가 색칠놀이라고 진짜로 그래요. 우와. 아 진짜 나 이렇게 콘 많이 만져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올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했던 게 나오면은 그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우와 진짜 너무 소중하다. 진짜 너무 좋다. 약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캔디 케인. 네. 오 신기하다. 아 이렇게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회사는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헬멧 친구.